자,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이 혹시 점집에 점을 치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믿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운명을 믿는지. 자, 제가 이제 주역을 역학이라고 하는데요.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상도 보고, 여러분들 사주도 볼수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저는 뭐 어떻게 뭐 점을 치려고 본건 아니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게 제 나름대로 여러분 오늘 운명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이 운이라는 단어는 무엇이고, 이때 명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이때 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주 네 개의 기둥, 연월, 언제 태어났고, 일, 시, 네 가지고,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또는 여자로 태어났다. 내 부모님이 누구다? 나는 내 고향은 어디다? 라는 거, 태어나는 순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외모, 키, 뭐 외모는 성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타고나는 거, 바꿀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나의 것, 이게 명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사람마다 이 크기가 일단은 다릅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때, 운이라는 건 운동, 움직일 운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고정이라는 거에 반대로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의 운명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얘가 50%를 차지하고, 얘가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보통 역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정도로 보지 않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70으로 보고, 이걸 30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운명이 있더라도 이것을 끌고 가는 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제목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깰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더 심하게는 모래알로 바위를 깰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과생들은 알 거예요.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엄청난 속력이 붙으면 모래알도 그 바위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모래알처럼 작다고 할지라도 이 모래알을 이끌어 가는 여러분의 속도, 방향이 올바르고 빠르다면 모래알처럼 작아 보이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거대한 바위를 깰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원자 폭탄, 원자라고 아주 작은 우리 눈에조차 모래알보다 더 작은 것들의 힘이 폭발해서 결국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원자 폭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운명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거에 대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운명을 끌고 가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이 거대한 바위, 즉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은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40일 이후 실력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고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도 지금이 3등급, 4등급이라는 그 실력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끝까지 의지, 마음, 거기에 가속도를 붙인다면 수능날 이 여러분이 기대 그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3, 4등급 이하인데
1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수능날 3, 4등급의 실력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을 주역에서는 운이 좋다, 행운이다라고 말합니다. 1등급을 맞은 걸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3등급의 운명, 명인데 가속도, 의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이상의 효과가 발휘될 때 우리가 운이 좋다, 행복한 것이다, 좋은 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 마음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40일도 충분하다는 거고 여러분이 바꾼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 제가 눈이 강조하는 논리라는 것에 힘을 배가시키면 여러분이 이 운명을 끌어당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적, 모든 과목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제가 누누이 말하는 글쓰기 논리, 해석하는 논리, 온통 이 논리라는 걸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의지를 놓지 말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이 작은 돌로도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의지, 마음을 다지시고 꼭 수능날 운이, 좋은 운이 발휘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